아, 이 소식은 저도 좀 뭔가 화가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유튜버가 있어요. 100만 유튜버인데 뭐 전세 사기를 당했다. 그 피해를 호소하는 영상인데 그 내용에서 이게 지금 두 개나 올라간 것 같은데. 세 개인가 올라왔어. 같은 내용으로 이거 100만 치는 게 후끈님이 올린 거 있죠? 맨 처음에 올린 후끈님이 올린 거. 폭탄 돌리기 전에. 예, 조회수도 카페에서 꽤나 많이 올라가 있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전세 사기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시도한 유튜버. 예. 전세 사기를 당한 이제 걸 알게 되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집주인이랑 연락은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집을 매매, 경매, 그리고 다음 세입자 구해서 그 사람 보증금 받고 나가기. 이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을 사버리던지 내가, 아니면은 경매로 넘어가던지, 예. 아니면 이제 다음 세입자 구입해서 그 사람 보증금 받고 나가기. 근데 이 다음 세입자 구해서 그 사람 보증금 받고 나가기는 이게 좀 뭔가 도의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그 행동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나는 놀랬던 게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 돈 앞에서 장사 없다. 그 반응 때문에 이게 더 뭔가 나는 핫해진 것 같아. 이 중에 이 사람은 3번을 선택하고 본인이 직접 집을 홍보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처음 봐요. 전 뭐, 한 번도 못 봤는데. 예. 내집 반경 5km 있는 모든 부동산에 내가 찾아갔다. 내 집은 내가 광고한다. 계약하겠다는 다음 세입자가 나타나더라. 어떤 분이 계약을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 계약서를 쓰는 날까지 난 1분 1초가 고통스러웠어요. 무슨 고통?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꿀까봐. 소름도. 아니, 나는 좀 신기한 게 이분이 그리고 또 배운 분이래. 나이 사람이 그 학벌이 꽤나 좋은 분이라고 하던데요? 공부도 잘했대. 연세대인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체납 기록을 떼어보고 쎄한 거를 느껴서 계약을 물렀대. 집주인의 국세 체납 기록을 떼보는 게 요즘의 의무라고. 그냥 물고 가더라. 나의 유일한 희망, 나의 유일한 파랑새, 그분이 가셨어요. 여기서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이제 좀, 의아한 거죠. 저 말은즉슨 자기가 폭탄을 떠넘기기를 시도를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아쉬웠다. 지금 자기도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전세 사기를 맞은 상황인데, 예. 결국 방법이 없어졌다. 대출 끼고 집을 샀다. 집을 샀대요. 그래서 이제 영상 보다 보니 좀 황당하네요. 세입자에게 전세 주고 넘기려고 한건 폭탄 넘기기 아니에요? 체납 들어간 사람의 집이어서 차후에 경매 들어갈 게 확실한 매물인데 넘기려고 한 거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본인이면 안 넘기나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다 이거야. 본인이면 안 넘기나요?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더라. 그럼 저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대처하실 거죠? 결론적으로 그 다음 세입자도 계약을 안 했다는데? 아니, 자기가 사기당한 집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팔려고 했던 게 진짜 소름 돋아요. 그 사람한테 여기 전세 사기예요 라고 말도 안 했을 거 아님. 당장 나살자고 뒤에 들어온 사람 보내려고 했군요.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내가 잘못 보고 있는 줄 알았음. 근데 나 같아도 그렇게 했는데 자랑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내가 모르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 난 이거 보고, 와, 미친 거야. 저걸 영상으로 남겼다고? 저 사람 되게 투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냥 인간의 그냥 욕구, 욕망, 뭐 도의적인 책임 이런 것보다는 일단 나 살고 보는 게 맞고 그게 국룰이고 그렇게 전세 사기를 다른 사람에게 폭탄 넘기는 것 자체가 뭔가 이쪽 계통의 어떤 국룰 같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뭔가 희한했어. 저런 댓글들이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해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달씨, 이분이 달씨라는 분인가 봐요. 아니, 좀 볼까? 아니, 내가 내 알고리즘에 혹시라도 있었을까? 전혀 모르겠네. 100만원, 100만 유튜브 내가 다 봤던 것 같아. 달씨? 어, 봤네. 어, 달씨라고 치니까 본 게 있네, 내가. 고려대 직호. 미미미 누님이랑 같이 컬래버레이션을 했네. 아, 이분이구나. 아, 꼰대이도 나왔구나. 아, 유학파 출신인가 보네. 영어를 잘하시나요? 아, 그러면은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미국 사람이야? 어? 4개월 다녔다. 뭘 4개월 다? 외국에 4개월 있다 왔는데 이런 뭔가 미국 문화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4개월 갔다 왔는데? What the fuck are you doing? 아니 지금 맨체스터 출신인 저조차도 영어 되도록 안 하려고 한국어 진짜 열심히 배워가지고 지금 거의 한국 원어민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What the fuck are you doing? I don't understand. What are you doing, bro? 미쳐버리겠다 정말. 4개월 다녔는데 키키키 외국에서 온 달씨입니다 라고 소개함. 아, 그래. 뭔가 좀 약간 깃들었구나. 몇 살이셔? 대학생이셔? 24살. 아, 24. 그럼 20. 좀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좀 어리면은, 예. 그래도 전세, 이거 저기 전세 사기 떠넘기기는 What the fuck are you doing? 볼게요. 예. 서울 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 신분으로 전 재산을 잃을 뻔한 아찔한 경험은 충격이었고 구독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제가 올리는 영상과는 다른 이야기임에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고 비슷한 경험을 말씀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만 영상 속에 제가 취한 행동이 폭탄 돌리기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말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 세입자를 스스로 구하려고 했고 없는 경험에서도 새 임차인이 될 분에게 공인중개사를 통해 모든 상황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시가가 보증금을 포함한 담보가액보다도 낮고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다는 점까지요. 그러니 계약을 하시려던 분도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부 의견처럼 폭탄 돌리기였다면 제가 계약에 불리한 부분은 숨겼을 것입니다. What the fuck are you doing? What are you talking about, bro? 미친 소리죠. 애초에 본인이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한 그 매물인데 자기가 떠안고 있는 건데 남한테 주고자 하는 거는 자기 보증금 다 챙기고 누군가가 나한테 건네주면 그거 가지고 나는 런 때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왜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뭔 말장난이야. 그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 사촌 오빠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더라. 있다. 야 이거 굳이 변호사 오빠에게 얘기를 들어야 돼? 이거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하고 있던 전세 보증금, 대출금, 취득세 등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명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의도는 결코 폭탄 돌리기 같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What the fuck are you doing? What are you talking about? 주변 분들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해요. 맞는 부분. 구독자들의 댓글을 읽어본 이 부분이 크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제 인지하게 되었다. 무지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큰 잘못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할게요. 사과드릴게요. 와 악마 같아. 저런 사람들 하나하나 보여서 애꿎은 피해자들만 늘어나는 거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감이 안 나봐. 이 사람은 당근 같은 거 해가지고 문제 있는 뭔가 뭐 물건을 받거나 그러면 그거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갖다 팔 사람이네. 그 판매한 사람을 벌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제 피해를 일단은 받게 됐으니까 그 피해를 떠안고 자기가 책임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 의지로 한 건데 물론 이 사람도 당한 거지만 사람인지라 나만 아니면 되라는 식으로 폭탄 떠넘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나는 약간 이 부동산 개통? 부동산 업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이야? 남한테 넘기고 튀는 게?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서. 전세 사기에 대해 잘 몰라서. 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 아, 그래. 그러면은 나 역시도 가담하게 되는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 아, 그러면 잘못이 없다고 해야 되려나? 대부분이 그런다니까. 이게 국룰이면 또 그냥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그 사람 뭐가 되냐고?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며. 대부분 그러는 게 아니라 양심이 엄해가 뒤진 애들만 그런다고. 아, 양어 뒤, 양심 엄해 뒤진 애들만. 나는 몰랐어. 아, 진짜 몰랐어. 난 정말 나는 일단 융자 있는 집은 난 절대 안 들어가. 나도 최근에 재계약을 했는데
나는 그 다 등 그 싹 다 떼보고 어 융자 있는 집은 아예 안 들어가거든. 그게 일단 나는 원칙이야. 지금 4년째 살고 있고 제재 계약을 했으니까 어 거의 5년 한 8개월 정도 계약을 했어 나는. 5년 한 5개월? 6개월? 어. 등기부등본 다 떼고 어. 이게 맞지. 우리 엄마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는 융자 있는 태훈아 네가 돈이 있으니까 뭐 융자 1%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더라고. 예. 아 엄마 무슨 아파트 전세 가격이 5억이야. 맞아? 그럼 그렇게 하라도 하는 게 맞아. 전세 사기 안 당하려면은 그러더라고. 전세가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또 저기가 없대. 어, 이 제도가. 머리가 얼마나 꽃받친 걸까? 저걸 하하호호 하면서 영상 찍은 게 레전드 아님? 유학 꼴랑 네 달 다녀와놓고 무슨 해외 현지인이 쓰는 제스처 올린 것도 존나 웃기더만. 어. 부도덕하다 비난하지만 자신의 일이 되었을 때 다수의 인간은 떠넘긴 인간이 나타난다면 떠넘길 것이다. 돈은 인간의 가장 아래 큰 자리를 갖고 있어서. 뭔가 철학적인데? 어. 근데 보통 인간이 자기가 당한 피해, 근데 이 피해가 복구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끌어와서 내 상처와 피해와 스트레스와 금전적인 그 모든 손해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더 씌우고 런 때리는 게 이게 참... 그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솔직한 말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잣대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행동 이것과 실제로 현실이 돌아가는 건 또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우리가 뭐 이제 뭐 사촌? 뭐 가족? 끼리 밥을 먹어. 그러면서 이제 뭐 이모랑 뭐 이렇게 뭐 가족들끼리 얘기를 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우 태훈아 너 이번에 전세 사기 당했다며 너 어떻게 했냐. 아유 진짜 말도 마요 이모. 진짜 나 뒤질 뻔했어요. 한 세 달인가 남겨놓고 있다가 누가 저 계약하겠다고 찾아와가지고 그걸 넘겼어요. 어 진짜? 아유 잘 됐네. 야 그럼 돈 다 돌려받았니? 네. 어우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 자리에 있는 내가 그걸 듣고 나서 어이 씨발 이거 윤태훈 사람이야 이거? 자리에서 빵 치고 일어났고 아이 삼촌 사람 새끼예요? 에? 아이 삼촌이 그 잘못 저기 해가지고 전세 사기 물론 당한 피해자지만 똑같은 피해자를 만들어 놓고 지금 와가지고 내 돈 찾았다 나 본전 찾았다 보증금 돌려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삼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나는 현실에 와닿는 어떤 윤리적인 잣대와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어떤 이상형의 어떤 그런 잣대와 두 가지를 놓고 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솔직하게 말할게. 이게 일반인이었으면, 그리고 나랑 어떤 좀 그냥 그런 관계였으면, 그러니까 나랑 어떤 뭐 친한 관계가 됐고 어떤 뭔가 내 지인이 됐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내가 야 윤리적으로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너 양심이 진짜 뒤졌구나. 어? 너 다음에 들어간 사람 뭐가 되는 거야? 폭탄 떠넘기고 한 거 아니야? 네가 온전히 떠안고 네가 뒤져야지 왜 다른 사람 뒤지게 만들어? 맞아 이게? 난 못할 것 같아. 난 솔직하게 말해서. 잘했다고는 못해도 그 말은 나는 못할 것 같아. 이거는 왜 문제가 됐냐면 저 유튜버가 저 유튜버라서 그런 거야. 사실 난 그렇게 생각해. 저 사람이 유튜버라서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직업이고 윤리적인 잣대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뭐 벌금 냈다 어쨌든 얘기 들어도 그냥 아유 다음부터 대리 불러 이 정도 선에서 끝나잖아 사실상.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와닿는 어떤 윤리적인 잣대와 어떤 그런 그 뭐 공인이라고 하면 참 공인이겠지만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어떤 그런 것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 그지? 나는 뭐 솔직히 뭐 같은 업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뭐 욕할 게 되나 싶다. 처음에는 나는 저 미친년 아니야 해가지고 완전히 저 나도 사실 카페에다 댓글로 욕을 했었거든. 미친년 아닌가? 저 사람 새끼야? 하고 이렇게 댓글 달았었는데 그래요. 아이 동종업계라서 또 그렇게 또 싸잡아다 묶어놓고 무슨 철룡인 마냥 야 역시 뭐 저 버는 새끼들이라서 아주 저 못돼 처먹었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상녀르 새끼야. 나쁜 짓 저지르는 건 유튜버만 저지르냐? 정치인도 저지르고 일반인들도 저지르고 다 저질러. 상녀르 새끼야. 아주 상녀르 새끼네 저거. 말하는 싹수 봐라. 같은 업종이라고 뭐 제 식구 감싸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 전혀 일면식도 없는 저 사람이랑. 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좀 되게 신박한 토크였다 방금. 맞지 여러분들? 우리의 실생활에 와닿는 어떤 윤리적인 잣대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법한 그런 것 같아. 우즈벡 곽중빈 이 저 곽튜브님 진짜 미쳤다. 곽튜브님 굉장히 롱런하고 있구나. 보니까는 그 뭐 뭐죠 그 저 설문조사 서치 뭐 뭐라 그러지? 그거를 보니까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에게 전폭적으로 어떤 인기를 누리고 그 저 리서치 조사에 보니까 곽튜브님이 거의 유튜버 1왕이던데? 2등. 1등은 찌양. 아, 찌양. 찌양님, 여자분은 찌양이고, 전폭적인 어떤 지지를 받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인플루언서는 찌양님이 1왕이고, 남자는 곽튜브님이 1왕이더라. 놀랬어, 나는. 그래서 이제 뭐 걸그룹 멤버랑 같이 뭐 여행도 다니고 유튜브도 찍고 그런다고 합니다. 아 참 부러워요. 예. 치키라는 뭐 일본 멤버 같아요. 예. 준빈 인생 진짜 개꿀이다. 여행 유튜버로 이렇게 대성할 줄은.
아프리카 역캠들이 호구 모집하는 방법이 남캠들하고 합방하고 유사연애 하는 건데 과기 완벽하지. 에. 인식은 굉장히 글래머스러스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와 엄마. 약간 다니엘도 좀 있는 것 같다. 어, 야. 낸시 무모랜드 낸시. 아니 그 고양이 얹어놓는 아줌마 말고. 아줌마 죄송합니다. Sorry. My mistake. 아, 이번에 그 전주 제지공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19살짜리 청소년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고요. 어, 뉴스에 이제 그 사회면 일면에서 봤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친구 이야기가. 어, 3개월간 특성화고 현장 실습을 거쳐서 정직원으로 채용된 케이스인데요. 사망 원인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 살아있을 당시, 예. 남에 대한 이야기 함부로 하지 않기. 이게 이 내용 때문에 좀 뭔가 사람들의 그 좀 심금을 울렸던 것 같아요. 남에 대한 이야기 함부로 하지 않기. 하기 전에 겁먹지 말기. 기록하는 습관 들이기. 운동하기. 구체적인 미래 목표 내 세우기. 예체능 계열 손대보기. 미술 사진 브이로그 다이어리 꾸미기. 유튜브 영상 편집. 친구들에게 돈 아끼지 않기.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거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고 진취적이고 뭔가 참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메모도 하고 그랬던 습관이 있었던 친구였어요. 예,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꼬박꼬박 자산 모으기 계획해가지고. 조심히 예의, 어, 안전이라겠음. 성장을 위해 물어보겠음. 파트에서 에이스가 되겠음. 잘 부탁드립니다. 건배. 이게 참 파트에서 에이스가 되겠음. 이런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사실 요즘 친구들에게 보기 힘든 그런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마인드가 인류예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꿈이 있는 아이였는데, 예. 사망 그 원인이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밝혀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가정은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니까 나중에 이제 결론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꿈이 현모양처라는 100만 유튜버. 아 달씨님 아까 앞으로의 그 저 꿈이 뭐고
꿈이요? 저흰 모양 저. 꿈이라는 것은 있잖아. 그래도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거를 꾸는 게 좋아. 아예 터무니없는 꿈을 꾸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 저는 애를 둘 낳고 싶어요. 오빠 하나, 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난 칭찬해주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 그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이제 2학년 3반밖에 안 된 네가 어? 꿈이 현모양초고 이미 가족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너는 네 다시 보인다. 아, 감사합니다. 그 얘기해보니까 아가 생각이 있네. 네 애국자가 될 거다. 또 이제 제시 집안 그래 학포공파 이제 순대성으로서 네 밭까지 왜 오나? 저 집성촌 성주. 아 성주 성주 경상북도 참외가 유명한 그 성주 성주 참외 성주 파까지 외우고 있고 아 됐네 괜찮은 사람 같네 이렇게 또 보면은 똥꼬를 비누로 씻으면 안 좋은 이유 안 볼게요. 예, 똥꼬는 비누로 씻으셔도 됩니다. 예, 깨끗하게 빡빡하게 씻는 게 좋죠. 아니 안 유익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저런 것까지 굳이 보면서 뭐 예. 이건 뭔 내용이야? 조회수가 1000만을 찍었는데 꼴랑 16만원 들어오는 인플루언서 응 아니야 똥꼬의 그 저 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뭐 다들 어르신인데 이걸 왜 지금 궁금해하고 왜 이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짚어드릴게요 예, 제가 또 그 생활 리빙 상식에 있어서 굉장히 좀 그 지식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예, 그 샤워 타월을 그 길게 늘어나는 게 요즘 나와요. 많이 좋아졌어요. 길이가 처음에 요만한데 조금해. 근데 물 묻히고 샤워 빡빡빡빡 하면 거품 막 나면서 막 늘어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 그거 사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가지고 늘린 다음에 사타구 이제 앞뒤로 껴갖고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왔다 갔다 박박박박 예 국룰이죠 국룰 예 그게 맞아요 그게 가장 그 배덕감도 좀 느끼면서 예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닿는 면적도 넓고요 그렇게 해서 씻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똥꼬 박사님 네 이상 똥꼬 박사 윤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야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SNS 플랫폼이 많은 팔로워와 조회수를 기록한 크리에이터 광고 수익을 나눠줬는데 틱톡은 돈이 안 된다던데 모든 크리에이터가 큰 돈을 만지는 건 아니다 뭐 사바사란 이야기야 사바사 네.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보는 걸로 하고 오슈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따가 바이크 방송할게요. 제가 조금만 쉬고 옷이랑 이런 것도 좀 챙기고 바이크 방송 준비한 다음에 한 약 2시간, 3시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5시에서 7시 사이에 출발할게요. 강원도로. 예, 강원도 여행 방송, 바이크 방송. 예, 좀 쉬고 계시다가 이따가 방송 키면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따 봐요.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